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은 구리 국민센터라는 배드민턴 장이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나냐면 궁금하시죠? 가서 보시죠. 원래는 그립, 라켓 이런 장비에 좀 둔감했었는데. 나이도 좀 들고 좀 준장한 도전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루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그만 거에 민감하게 반응되더라고요. 뭐 그립 두께라든지 뭐 그립 종류, 뭐 라켓 헤드의 무게, 예,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제가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립을 다시 메고 풀고 메고 풀고 메고 풀고를 반복을 한세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제가 평소에 개인 훈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정확히 캐치를 지금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를 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그분과 오늘 좀 스킬 트레이닝 그리고 보충 학습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할 텐데, 오늘 훈련을 도와줄 리더클 X50, 네, 오늘 이 셔틀콕으로 훈련해 보겠습니다. 이 셔틀콕 아시죠? 제2회 밴드리콕 대회 때 사용했던 셔틀콕이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게임 치더라도 뭐한두개 이상 잘안 나가더라고요. 네, 되게 만족도 높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데. 예? 예? 예. 하면 돼요? 네,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 네, 제 실력이나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네, 터미네이터 차정근 선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실까요? 바로 준비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코치님, 네. 저 그거 궁금합니다. 그, 운동하기 전에, 뭐, 준비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팔벌려 뛰기 해야 될지, 뭐, 예. 그치, 운동할 때는 네. 스트레칭보다는, 네. 그니까, 가동성 범위나 네. 이렇게 몸에 열을 낼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부상이 아, 위험이 커지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가벼운 이제 코트 후덕이나 코트 후덕. 후턱 할 때도 이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아, 느린 거부터 빠른 것까지 아, 그렇게 해서 열을 쫙 내주고 예. 시작하면 이제 부상 방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처음엔 작게. 아, 작게, 작게. 아, 작게, 작게. 이제 몸에 좀열올 때마다. 아, 그건 너무 작게. 작지 아, 예. 않아요? 네. 아, 오늘 같이 훈련을 도와주실 여기 김윤석 코치님, 20대 떠오르는 별이죠. 예. 아, 진짜 잘생겼네요. 빅더분들 다 잘생겼네, 진짜. 여기 또, 끝판왕. 김영준 코치. 아, 미남이에요. 예. 미남인 거 인정하시나요, 본인이? 아니, 아니. 그때 한다면서요. 아. 네, 인정합니다. 예. 오우씨. 묵직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신 앞에, 어차피 앞에니까 웬만하면 때리지 말고. 예, 네, 써부터. 네. 벌써 이렇게 위에서 아, 상단에서 예. 해야 되는데 아, 상단에서 내가 전이는 앞에서 먼저 눌러놔야 돼.
다칠 때부터 이미 여기서 잡는 건 진 거예요. 아... 내가 전위에서 할 때는 네. 위에서 무조건 위에서, 거예요. 위에서. 여기 이상 떨어지면 네. 못 붙이잖아요. 아, 그게 네. 진 거예요. 아... 너무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전이 앞에 서브 넣고 나서 네. 붙는 것도 좋은데 네. 너무 달려드니까 아. 그냥 여기 앞에 이 정도 떼는 것도 네. 뒤에서 잡는 아, 거예요. 네. 매트 플랜드 서브부터가 이렇게 떠오르죠. 끝이 아, 여기 서브부터. 있잖아. 끝이 여기 있잖아. 네. 끝이 여기 넘어가자마자 네. 죽어야 되는데 네. 끝이 살아서 그냥 서브가 있죠. 아. 죽었어. 네. 살짝. 네. 서브는 어때? 살짝 네. 깎아 넣어보세요. 깎아 넣으면서. 네. 어? 손가락. 살짝. 네. 뒤에도 있어 여기. 사이드 빼도 돼. 앞 사람 빼도 돼. 네. 아 손. 뭐야? 제가 볼 땐 시작이 이거 붙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거 같아요. 아, 네. 다 건들고 막 이게 붙는 거 생각하니까 서브도 떠버리고 아, 그 다음부터 네. 그러니까 아, 잘 넣고 붙는 건 괜찮아요. 넣고 붙는다. 아, 또 그러네. 쉬겠네. 이거 봐봐요. 네. 서브를 놓고 네. 전위를 붙는다는 거예요. 네. 앞에 놓는 걸 들어가려고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놓는 걸 노리고 붙었는데 지나가는 걸 터치해버려요. 아, 네네. 그 여기서 터치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서 터치해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네. 차라리 이제 상대방이 네. 헤어핀을 많이 한다. 네. 붙이는 걸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서브가 잘 들어가야 돼. 예. 일단 서브가 잘 들어가야 되고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서브가 떴는데 들어가는 거에 집착한다. 아. 일단은 서브를 넣고 잘 넣고 붙어줘야 되는데 넣고. 그리고 내가 넣고 나서 붙었어. 근데 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계속 건든다. 아, 네. 여기 가운데 오는 것들은 괜찮은데 네네네.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예요. 네. 크게 빠지는 거예요. 네, 건들러.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달려들지 말라고. 달려들지. 네.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앞에서 보이는 부분 아, 네. 그때 한번 달려. 네. 아, 좀. 아. 아, 쏘리. 어. 이렇게 빠진 거 국식에서 손목 쓰면 안 돼. 손목을 내가 가져와서 가면 되는데. 아, 이렇게만 하지 말고 같이 가라고. 같이 가야지. 네.
아직도 근데 팔을 쓰는 느낌. 네. 지금도. 붙어서. 아, 진짜. 네, 잠시만요. 네. 최대한 팔을 뻗어서 최대한 네. 넣어보세요. 이걸로 최대한 이걸로. 네. 네. 덮어주세요. 아이. 더 뻗어, 더 뻗어. 더. 왼팔 뻗어. 네, 다시. 왼팔 어깨 네. 넣어보세요. 네. 왼팔로, 아, 넣어보세요. 네. 그러고, 네. 팔 뻗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러고 넣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 땅 가깝죠? 아, 예. 이렇게요? 네. 차라리 그렇게 놨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예. 네. 지금 스윙 자체가 네. 안 바뀌니까. 아. 바꿔야 되는데, 처음에 일단 잡아서, 최대한 팔 안 쓰게. 네. 연습할 때. 예, 예. 여기 잡고 넣어보세요. 여기 잡죠,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요. 네. 그대로. 네. 그대로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붙지 말고. 네. 계속. 이렇게 붙을 생각하니까 서브 자체가. 근데 이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넣고 잡는 건 좋은데. 이게 스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떠버려요. 팡이가 되는 거지. 지금. 네. 미치겠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잡는다는 생각 때문에 뜨게 놓고 그 다음 걸 잡으려고 하니까 아. 차라리 그냥 잘 놓고 앞에 붙어버리는 게 낫죠. 아, 잘 놓고 앞에. 네.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면 바로 붙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한번 네. 해볼게요. 잡지 말아보세요. 네. 지금 또 뜨네. 더 앞에서. 이렇게요. 괜찮았어요. 네. 다리 좀만 더 벌려주세요. 네. 앞뒤, 앞뒤, 앞뒤. 앞뒤, 앞뒤. 앞뒤, 앞뒤. 네. 그리고 앞으로 좀만 더. 좀 떠요. 괜찮아요. 아니, 안 떠요. 안 돼. 방금 건 안 떴어요. 아. 다리를 좀 더 벌리고 해볼게요. 더, 더. 좀 더. 네. 그리고 앞으로 가서. 아이고. 대신 지금은 잡는다는 생각 먼저. 아, 아이고. 서브 잘 낸다. 서브를. 서브. 아우, 가. 많이 좋았어요. 어때요? 좋았어요. 안 뜨지 않아요? 어, 안, 네, 안 뜨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브를 넣어주니까 뒤에서도 먼저 아 그래요? 위에서 잡는단 말이야. 다리.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앞으로 가라 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좁으니까 불안해. 네. 더. 아. 그래서 그냥 이거 빼고 안정감 있게 더. 자, 제가 한번 비슷하게 넣어볼게요. 아, 예, 한번,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시합 때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랬어요? 했어요? 시합 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시합 때, 이 정도로 떴다니까요? 아, 이건 이제 아니다. 진짜로. 진짜, 앞에 그냥. 아, 진짜. 앞에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넣었다니까. 이걸 계속 잡았다. 아, 이렇게. 아, 이걸 안 잡아야 되는데. 아니, 아니. 지금은, 자, 넣으면서, 들어가면서 넣었거든요. 네. 차라리 잡아놓고, 네. 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멈추고, 뭐라고요? 그냥 다 들어가서, 네. 지금 어떻게 넣냐면, 네.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아까 중심이동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넣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말고 그냥 차라리 잡아놓고 여기서 그냥 네트만 살짝 넘겨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팔 덮여보세요. 네? 덮여보세요. 덮여, 네, 왼팔이요. 왼팔. 왼팔 넣고 팔 덮여보세요. 왼팔. 왼 어깨 넣으면서 팔 덮여보세요. 네. 아쉽다. 조금 더 세게 넣어볼까요? 좀 세게. 써보세요.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왜 쇼트라이브 타냐면 앞에서 보는 거야. 근데 하고 얘를 없애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 갑자기 아 그거야. 아. 뒤에서는 그냥 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죠, 그죠. 여기서 아 차를 아. 찾았거든요. 잘릴 때는 얘가 펴져 있고 네. 못 넣을 때는 굽어져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가되 네. 얘가 접혀 있고 뒤에서 네. 잘 넣을 때는 이렇게 있어. 아... 근데 얘가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네. 아 커지네 수위. 이렇게 네. 들어가. 여기서 그냥 네. 잡아놓고 네.